자자자자자자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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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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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나이살을 뺐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짜잔 바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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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기자입니다. 색깔도 참 예쁘네요. 동의보감에서는 이 구기자를 오랫동안 장복하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능히 이겨내고 장수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네. 신농본초경에서도 사람이 먹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식품 세 가지를 뽑으라고 했을 때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 세 가지가 바로 인삼과 백화수호와 세 번째가 바로 이 구기자입니다. 네. 그만큼 구기자가 몸에 좋다는 것을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자, 네, 이 구기자 차를 어떻게 끓여 먹으면 됩니까? 구기자 차는 사실 하루에 2리터 정도를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리터의 물에다가 구기자 대략 30g 정도를 넣어서 달이시는데요. 빛깔이 굉장히 붉은색의 빛깔이 금방 우러날 것 같지만 사실은 구기자가 가지고 있는 베타인이라든지 제아잔틴이라든지 그 유효한 성분들이 충분히 우러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우려내시면 안 되고요. 2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우려두셔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보고 싶다 이러신 경우에는 구기자를 차로 이렇게 우려내시기보다는 네. 실제로 제가 실험에 사용했던 것처럼 구기자 자체를 완전히 곱게 갈아서 가루를 내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구기자가 가지고 있는 유효한 성분들을 그대로 몸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구기자 가루이고요. 네. 녹차 가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흰색을 가지고 있는 이 가루는 바로 밀가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녹차가 지방 배출하는데 좋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구기자도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녹차가 1등이냐, 구기자가 1등이냐, 밀가루가 1등이냐 한번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재밌겠네요. 병 속에는 똑같은 조건의 그 물과 그리고 기름이 똑같은 정도의 그 양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위에 떠 있네요. 네, 위에 떠 있는 거는 기름이고 밑에 있는 거는 물인데요. 네. 이 세 개의 병에 하나는 녹차 가루와 하나는 구기자 가루와 그리고 맨 끝에는 밀가루를 한번 넣어서 이 지방이 어떤 식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넣어놨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세계를 보면 녹차가 덩어리째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밀가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구기자는 꼼짝 안 하는데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지금 녹차는 무언가가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녹차는 또 무언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무언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구기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구기자 가루가 굉장히 많은 지방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응이 정말 늦어 보이지만 한꺼번에 변화를 확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구기자이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지금 지금 밑으로 우리 구기자는 서서히 기포를 형성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밀가루 같은 거는 이제 일부 가라앉았는데 위에 기름은 계속 떠 있네요. 떠 있어요. 이 기름입니까 그대로? 네, 그대로 기름입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우와! 우와! 자자자자자자자! 우와! 우와! 아예 덩어리로 떨어졌어요. 우와!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름이 다 있는데 네. 지금 구기자 편에는 기름이 안 떠 있어요. 기름이. 기름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고요. 네. 아니, 기름은 자꾸 떨어진 거죠. 네. 네. 이 물의 색깔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구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베타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기자는 베타인이라든지 제아잔틴이라든지 각종 비타민 ABC를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기자의 지표 성분이 되는 베타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대사 과정 중에 일으키는 친지질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굉장히 많이 흡착시켜서 이 지방을 대사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네. 몸 안에서 이 구기자를 계속 마셔줬을 때 간의 세포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새로 생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작용이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어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혈압도 낮추어주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